똥꼬요. 중국에서도 칼이요. 칼. 그 자국에서 똥꼬요. 가져봐. 가져봐. 아, 이거 잘라요, 언니. 그렇지. 또 여기? 여기요? 네. 저야. 어. 네야. 아, 태우는 거 아니야? 우리 껍질을 그냥 구우시네요. 그럼 갈색 나게. 아, 기름을 안 넣고 그냥 저렇게. 와, 신기하다. 엄마 이게 뭐예요, 그러면 이거? 저거 다녀. 다녀가 뭐예요? 계피예요. 어, 그러네. 아, 냄새, 냄새. 잡네, 잡네. 예스. 동파역이 삶고, 찌고, 굽고, 과정이 되게 많아요. 그래요?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네요. 뭐야? 여기다가 좀 맛술 같은 거. 요리하는 술 넣고, 꿀 넣고. 어, 꿀하고 요리하는 술. 차은우 씨가 엄마가 해서 요리를 잘해. 맛술을 넣은 거를 전체적으로 바르는구나. 그거 맛술? 네네네네. 꿀하고. 그래서 윤기가 이렇게 나나봐. 저는 튀긴 다음에 그걸 바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. 튀겨야 되니까 기름 좀 대비해야 돼요. 저 오일 또 튀겨? 껍질 쪽을 이렇게 사야고 나란히 요리하고 가자. 응. 맛있는 사람. 맛있겠다. 우와. 아, 이걸 튀기는구나. 네. 아, 다시 거기를 또 넣어. 조심해. 오. 아, 다시 거기를 또 넣어. 잠깐만. 조심해. 이거 주눅 생겼어요? 어, 봐봐. 어, 되게 부드러워졌어, 얘가. 와. 이렇게 반복하네. 네. 부들부들해지는 거 아, 네. 알겠습니다. 이거 그래서 이제야. 네. 오빠한테 고기 자르라고. 이제야. 네. 아, 이야, 색깔 이쁘네. 오케이. 어? 오케이, 오케이. 오. 아, 이거. 간장. 비율이 중요하니까. 오. 아, 됐을 거야. 어, 향신료. 이제 큰 냄비, 오빠. 오, 신기해, 신기해. 신기해요? 쪼? 이거 찐해요? 지금 다 머릿속으로 들어왔어요. 와, 진짜 오래 걸리는구나. 이렇게 찌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고기가 부들부들할 수밖에 없죠. 한 시간 했죠? 와, 싱쿨라, 싱쿨라. 싱쿨라. 그치. 아, 알았어.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과정들이어서 놀랐어요. 구우시고 삶아요, 또. 그리고 다시 튀겨요. 그리고 쌈뜰 물에 다시 넣어요. 그리고 쪄요. 그 과정들이 되게 길어요.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더라고요.